안녕하세요, 프라트입니다. 저는 이 포니 1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모델러들이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이 포니 1 이 케이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OS가 생각납니다. 이게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같이 쌓여져 있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집에서 숨겨놓으실 때도 이렇게 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중에서 이제 포니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에는 포니2 뭐 그 다음에 포니 XL 뭐 프레스토 그리고 좀 더 큰 차종은 뭐 그랜저도 있고 소나타 1도 나오죠. 80년대 길거리 느낌이 좀 변화가 많았던 시대라서 이렇게 좀 기사 같은 거 한번 찾아보니까 요게 87년 앞에 이게 지금 여기가 87년 피카데리 앞 종로 3가인데 여기 보시면은 포니 1이 있고 여기 포니 2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포니 1이 80년대 후반에도 그래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 정말 클래식컬한 차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흔해서 이제 특별해 보이지가 않았는데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또 이뻐 보이기도 하죠. 저는 일반판 포니를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이게 이제 품절이거나 없을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대를 구매를 했고요. 저한테 또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채널 초기 시청자분 중에 김동환님이라고 있어요. 시청자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만난 적은 없지만 SNS로 이렇게 가끔 안부 인사를 묻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포니 한정판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게 출시됐을 때 그 출시된지를 몰라서 이 한정판을 구매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정판을 만들어 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김동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정판을 보내주셨으니까 한정판으로 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모형 채널 여러 군데에서 이미 이거 한정판 오픈 영상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오픈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은 일반판과 다르게 이게 박스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비닐 커버를 껴냈습니다. 박스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런너들이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런너 이외에 이렇게 한정판에 제공되는 캘린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애칭 부품이 있습니다. 메탈 스티커랑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판에는 없는 것이죠. 캘린더 간단하게 열어볼까요? 레트로 감성의 캘린더 같습니다. 여기 1월에 빨간색 포니 그리고 이런 재미난 직장인들을 위한 재미는 2월 달력이고요. 3월에는 파란색 포니가 있네요. 4월은 이렇게, 또 이렇게 재미있는 사파가 있습니다. 회의 중 오고 가는 언쟁 속에 싹트는 아이디어. 뭐 직장인들의 애완을 다룬 이런 사파. 보니까 이제 사파 하나, 그 다음에 포니 이미지 하나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는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봤던 연두색 포니 택시네요. 이런 택시 정말 많았죠. 이거는 뭐 노란색이나 주황색 이런 택시들 되게 옛날에는 되게 밝고 눈에 확 띄는 걸 택시 컬러로 했던 것 같아요. 6월에는 식사 중 건드리면 울지도 몰라요. 여직원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뭐 이건 되게 예쁜 밝은 하늘색 컬러. 올해 휴가 좀 잘했어요. 안녕. 돌아와야 돼. 김수. 휴가를 떠나는 여름이니까 아마 여름 시즌이라서
아, 이칼라. 이칼라도 어린 시절에 봤던 칼라네요. 아, 이거 되게 되게 클래식컬하고 아주 이쁜 칼라네요. 외근 중 일하고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이 맛은 나올까지. 네. 레트로한 감성으로 갤린더. 애칭 부품에 설명서가 따로 한 장이 들어가 있네요. 요건 한정판에만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메탈 스티커로 표현을 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그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메탈 느낌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아카데미 프라모델들은 종이에 흑백 인쇄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칼라로 잘 인쇄가 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는 이렇게 실내부터 만들어서 이 실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단 차량의 하단을 만든 다음에 하단 부분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만들고요. 실내와 하단을 붙이고 이렇게 본체 클리어 부품하고 해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차량 앞뒤에 그릴을 하고 범퍼 쪽 만들어주고 네, 이것들을 이제 차량 본체랑 붙여주고 네, 헤드라이트 스트레이트하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부분 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판과는 다르게 이쪽 면에 이 블랙 인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판은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구성이지만 런너 자체의 구성은 이제 같고요. 그 레트로한 달력이 없고 그 다음에 메탈 스티커랑 애칭 부품이 없고 이렇게 전사지 스티커랑 물전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칭 부품에 딸린 그 별도의 설명서는 없고 내용은 이제 같죠. 일반판은 그렇습니다. 일반판하고 한정판하고 박스 자체의 크기는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정판은 조금 승용차 요런 칼라라든지 요런 칼라, 아 이 칼라 되게 클래식한 칼라인데 요런 칼라로 이제 한정판은 만들어보고 그리고 일반판은 택시로 한번 택시 형태로 만들어봐야겠네요. 지난 2주간 제 본업이 굉장히 바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휴식하는 이런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요것도 제작하는 영상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